떠나자 뮤지션 로드.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다양한 팝송을 만날 수 있는 떠나자 뮤지션 로드, 여러분의 뮤지션 가이드 강현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나요? 봄이 순식간에 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하루 눈에 보이는 풍경이 달라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꽃이 피고 햇빛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문득 계속 걷고 싶어지는 기분 아시죠? 오늘도 캠퍼스를 거닐며 방송국에 오는데 오랜만에 보는 이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문득 하루빨리 이 상황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눈치껏 봄 분위기 타고 사라져라 사라져라 속으로 주문을 외울 따름입니다. 네, 오늘 가이드해드릴 팝 아티스트는 목소리만 들어도 두근두근한 매력의 소유자인데요. 헤어나올 수 없는 분위기가 마치 봄 같은 느낌을 연상하기도 하는 가수입니다. 그럼 오늘의 아티스트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라우브의 I Like Me Better. 오늘의 아티스트 라오보의 I Like Me Better 듣고 오셨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매력적이죠? 전 노래를 들으면서 가수 특유의 편안한 느낌이 좋다고 느꼈어요. 라오브를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라오브의 분위기에 푹 빠지게 해드릴게요. 라오브는 미국에서 2015년부터 활동 중인 일렉트로닉 팝 아티스트입니다. 라오브란 이름은 예명인데 히브리어로 사자라는 뜻의 본명인 아리를 라트비아어로 바꾼 것이라 해요. 라오브는 대학을 다니면서 작곡가로만 활동해 사운드 클라우드, 스포티파이 등에 가끔씩 곡을 올리는 평범한 학생이었다는데요. 그가 가수로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건 2014년부터였습니다. 데뷔곡 The Other는 결별 후의 심정을 나타낸 곡인데 공개되자마자 바로 주목을 받아서 스포티파이 글로벌 탑 100에 오르기도 했어요. 데뷔하자마자 탑 100. 역시 재능이 있는 사람은 결국 빛을 보는 것 같다니까요. 그런 남다른 재능의 라우브, 더 알아보기 전에 데뷔곡 The Other 먼저 듣고 올게요.
Like a spotlight, the water hits me. Ran it extra cold to shake the words from my mouth. Though I know that no one's listening, I nervously rehearse for when you're around. And I keep waiting like you might change my mind. Who wrote the book on goodbye? Now I'm feeling guilty, 'cause I just can't stop this pendulum in my head. Though I know that our time is ending, oh, I'd rather lay forever right in this bed. And I'll keep waiting like you might change my mind. Give me one more night. Who wrote the book on goodbye? It's never been a way to make this easy. And there's nothing quite wrong, but it don't feel right. Either your head or your heart, you set the other on fire. No one knows. No. The Other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수를 접하다 보면 그 가수만의 느낌이 있지 않나요? 라우브 역시 라우브 곡에서만의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별 노래를 쓰길 좋아했는데 연애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노래를 쓰니까 라우브의 아버지가 한 번은 여자친구도 없는 게 이렇게 말한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라우브는 연애 경험을 떠나서 이별이나 그리움이 주는 그 특유의 아련한 느낌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음악적인 목표 중 하나가 가장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노래를 쓰는 거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와 밴드를 결성해 활동하며 여러 음악을 해보았지만 자신에게 맞는 음악은 슬픈 분위기의 음악임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라우브의 감성에 큰 영향을 끼친 아티스트가 있었다 하는데 알아보기 전에 먼저 라우브의 슈퍼히어로 듣고 올게요. 아, I met a superhero. I lost her. I want her back. She did things to me that no one else could. I miss that. Oh. Don't wanna talk about i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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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so wrong about i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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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t do a thing about it now, now. 'Cause they say if you ever let her go, and they say if it's meant to be, you'll know, know. I met a superhero. I lost her, I want her back. She did things to me that no one else could. I miss that, yeah. I met a superhero. I lost her, I want her back. She did things to me that no one else could.
라우브의 슈퍼히어로 듣고 오셨습니다. 이 곡은 비하인드가 워낙 흥미로워서 이 얘기부터 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라우브가 투어를 돌 때 관객들에게 직접 종이에 자신의 속에 있는 고민들을 솔직하게 적어서 내라고 했는데 그중 꼽은 게 이 곡의 첫 가사인 I met a superhero, I lost her, I want her back이었다 합니다. 이 세 개를 조합해서 나의 영웅이었던 그녀를 잃었고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담은 거죠. 자, 그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앞에서 말한 라우브의 감성에 큰 영향을 미친 가수는 바로 아울시티였는데요. 헉, 이 밴드?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울시티는 특유의 동화적인 감성이 돋보이는 아티스트죠. 라우브가 아울시티의 데뷔 앨범을 듣고 자신도 이런 느낌의 곡을 만들고 싶었다고 해요. 아마 그래서일까요? 라우브와 아울시티 곡은 들으면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아울시티 노래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아울시티의 Good Time.
라울시티의 굿타임 듣고 오셨습니다. 맨 처음 들려드렸던 라우브의 I Like Me Better와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그 특유의 일렉트로닉 팝 느낌도 겹치고요. 그럼 다음으로는 걸작이라고 불리는 라우브의 앨범 하나를 소개해볼게요. 바로 I Met You When I Was 18, 난 너를 18살에 만났어 라는 앨범인데요. 18살, 자신이 누군지 또 뭘 해야 하는지 모르던 상태에 그 복잡한 감정을 담았다고 합니다. 이 중 처음에 들려드린 I Like Me Better 역시 이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던 경험과 그 사이사이 깊게 얽혀있던 감정들까지 모두 담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도 파악하고자 했다고 하네요. 그럼 라우브의 감성이 물씬 묻어나는 이 앨범의 수록곡 라우브의 Chasing Fire 듣고 다음 코너로 가볼게요. 2, 1, 2. I wanna hate you cause I still love you and it's weighing on my chest. We keep our bodies tied together to ignore what's coming next. I was driving you home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couldn't bring myself to say goodbye. I was driving you home in the middle of the night, and there's no good way, yeah, there's no good way. I'm chasing fire when I'm running after you. Rival. 너한테만은 질 수 없다. 내가 너만은 이긴다. 오늘의 뮤지션과 라이벌인 뮤지션을 만나볼 수 있는 세기의 라이벌 시간입니다. 오늘의 뮤지션 라우브의 라이벌은 바로 레이니입니다. 레이니, 미국의 3인조 인디팝 밴드인데요. 라우브와 활동 시작 시기도 비슷하고 둘은 콜라보를 한 적도 있죠.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뉴욕의 앞글자를 딴 이름인 레이니는 그 이름만큼이나 스펙트럼이 넓은 곡을 하고 있는데요. 인디팝, 드림팝, 그리고 락부터 라우브와 비슷한 장르의 일렉트로닉 팝도 시도하며 밴드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뿜어내고 있죠.
근데 왜 밴드인 레이니와 솔로 가수인 라우브를 붙였냐고요? 사실 두 가수는 평소에도 비슷한 풍에 어쩌면 비교가 많이 되는 음악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묘하게 편안한 인디 감성이 비슷해서 팝자랄, 즉 팝송을 잘 아시는 분들은 라우브와 레인이 음악을 들어보시고 구분이 잘 안 간다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오히려 비슷한 음악적 성향을 가진 팀이 콜라보를 하면 그 시너지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라우브와 레인이가 민 잇이란 곡으로 콜라보를 했을 때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라우브와 레이니의 감성이 합해지니 선물 하나를 받은 기분이라는 귀여운 반응도 있었죠. 정말 나중에 두 아티스트 콜라보 곡 하나 더 내줬으면 하는 마음도 드네요. 그럼 라우브와 레이니가 콜라보한 미닛 들려드리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변화들, 널 반쯤 미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안주하고 있는 건 널 파괴할지도 몰라. 하지만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언젠가는 모든 게 다 좋아질 거야. 라우브의 뼈있는 위로가 담긴 Changes 가사 한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변화가 두려워서 현재의 삶에 그냥 안주하고 싶을 때가 많죠. 하지만 어쩌면 이게 자기 퍼게일 수도 있다고, 다 좋아질 거니까 변화를 줘보는 건 어떻겠냐고 라우브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건네고 있죠. 그리고 반복되는 가사인 요즘 사는 게 쉽지 않다 이런 말 아마 요즘 같은 때에 딱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지금, 약간의 변화라도 우리 삶에 주는 건 어떨까요?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상한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도 좋고, 아니면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줘도 좋고요. 그럼 세상 따뜻한 라우브의 체인지스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해 볼게요. I'm getting rid of all my clothes I don't wear. I think I'm gonna cut my hair. Cause these days I don't feel like me. I think I'm gonna take a break from alcohol. Probably won't last that long. But Lord knows I could use some sleep. Changes, they might drive you half insane, but it's killing you to stay the same. But it's all gonna work out, it's all gonna work out someday. Moments, living with your eyes half open. You've been thinking about these changes. It's all gonna work out, it's all gonna work out someday. I think I'm gonna take some pills to fix my brain. I tried every other way, but some things you can't fix yourself. But insanity's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nd life ain't easy these days. No, life ain't easy these days. Changes, they might drive you half insane, but it's killing you to stay.오늘 떠나자 뮤지션 로드, 편안한 매력의 아티스트 라우브와 함께 걸어봤는데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음악에 대한 진실된 마음을 보여주는 라우브에게 다들 푹 빠지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라우브의 음악 들으면서 걸으면 정말 기분이 확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하루도 항상 저희가 응원할게요. 그래서 마지막 곡은 여러분의 feelings, 하루의 느낌이 온종일 좋으시길 바라면서 골라봤습니다. 그럼 라우브의 feelings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Is my love too much? Is it just enough for you? For you? Cause it's getting late. Would you like to stay? Nah, cause I'm bad at reading signs, but I wanna do whatever you wanna do. If you wanted to, girl, we could cross that line. No, we've been friends and love only knows broken ends. Yeah, that's what you said, but girl, let me change your mind. Only know.
떠나 뮤지션 로드 지금까지. 제작 신주영, 기술 박정인, 그리고 함께한 전 강현서였습니다. But I miss you. And I know that it's on your mind. And it's on your mind when I kiss you. But I wanna do